가장 확실한 건 우리가 핵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핵무기의 위력은 우리가 상승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핵무기 개발은 원자력 건설보다 훨씬 쉬운 기술이에요. 원자력은 부품이 200만 개가 움직여요. 핵무기는 부품이 2천 개도 안 돼요. 근데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를 능가할 방법이 없어. 우리 핵무기 기술은 벌써 75년 된 기술이에요. 그건 하이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핵무기 개발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핵실험 안 하고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 핵실험은 구체할 필요가 없어. 가장 확실한 건 우리가 핵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장 핵무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건 확실해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것은 핵무장 이야기라는 것은 뭐 여러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분명 우리가 지금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없어요. 원자력 발전 기술이 핵무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자, 일본은 한두 달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국제 약속에서 핵무기를 안 만들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실 북한은 국제 약속을 지킨 일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제멋대로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전방대축이에요. NDP에서 그냥 마음대로 다 태우고 그렇지 그런 짓을. 그 북한이라는 실력은 뭔지도 모르는 나라거든요. 모든 약속들 우리 남북한 약속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놨어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도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 약속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K방사는 그런 재래식 무기고 핵무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핵무기의 위력은 우리가 상승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상승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을 예를 들어볼게요. 대만이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중국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절대로 대만을 뭐 건들 수가 없어.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대만에서 핵무기 중국 본체에 터뜨리기 때문에 중국이 도발하겠어요? 절대로 못해요. 근데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를 능가할 방법이 없어요. 대만이 옛날에 핵무기를 개발해서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다 무산이 되었거든요. 대만 사람들이 원통해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그 비밀계획에 성공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로 중국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중국 정부가 대만의 핵무기를 막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못 일으켜요. 그게 핵무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를 당할 방법이 없어. 그게 바로 핵무기의 힘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나는 재래식 무기에서 정말 보강을 해야 되고 디펜스 시스템, 방어물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크로스 체크에서 북한이 장난 못 해서 해야 돼요. 사실 뭐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사일이고 뭐고 다 우리가 앞서 있어요. 유일하게 앞서 있는 게 핵무기 딱 하나예요. 딱 그거 하나. 그래서 김정희가 거기 목을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는 모든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핵무기 개발은 원자력 건설보다 훨씬 쉬운 기술이에요. 원자력은 부품이 200만 개가 움직여요. 핵무기는 부품이 2천 개도 안 돼요. 우리 핵무기 기술은 벌써 75년 된 기술이에요. 그건 하이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핵무기 개발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 우리가 뭐 맘만 먹으면 1년이면 먹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1940년대 미국 핵무기를 개발할 때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컴퓨터 하나도 없는 시절이었거든. 아무것도 없을 때였거든. 1940년대에 미국의 과학기술하고 지금 우리 과학기술을 비교를 해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컴퓨터도 없는 그 시절에 핵무기 개발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핵실험 안 하고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 핵실험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모든 것이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게 컨트롤인데 얼마나 컨트롤이 발달했어. 100만 번의 1초까지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기술은 하이텍이 아니에요. 어려운 기술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 어마어마한 원자로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요.